좀 5개 종목 보셨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우리 분석해 볼까요? 네, 이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한 써니전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소위 말하는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특히나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은 이러한 대선 후보 관련해서 특히나 그 안철수 후보의 최근에 지금 지지율이 상승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안철수 테마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대표적으로 뭐 안랩을 비롯해서 뭐 써니전자라든지 뭐 광진실업 뭐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네. 그러다가 지금 또 오늘은 좀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뭐 홍준표 관련주들, 뭐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홍준표 후보로 뭐 후보 교체설이 또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재차 또 주가가 또 급락하는 뭐 그러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 계절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지난 이제 5년 전이죠. 2017년 이제 대선 때처럼 주가가 이제 급변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써니전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통신 제품에 쓰이는 그 수동 진동자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그러한 회사가 뭐 다른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이 수동 진동자 이 사업 제조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뭐 매출이나든지 영업이익을 보시면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0억대 한 중후반에서 한 200억대 정도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2020년 기준으로는 한 12억 정도 수준, 네. 작년도 뭐 비슷한 수준의 그런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안철수 테마주로 좀 엮이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해서 이제 어느덧 시가총액이 지금 2,300억 정도 수준까지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회사의 그 과거 2009년부터 이제 2013년까지 재직했던 임원이 그 과거에 안철수 연구소에 좀 재직했다라는 그런 관련해서 이제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지난 2017년에도 주가가 당시에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주가가 한 2,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거의 한 4배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차 2017년 대선 이후에 주가가 2,000원대 수준으로 다시 이제 제자리로 다시 회귀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재차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와 좀 연관됐다라고 보기에도 힘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재직했던 임원 관련해서 이러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한 이 회사의 지금 대주주 지분율도 한 지금 현재 3%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과거에 회사 대주주가 지난 2017년 당시 주가 급등 이후에 지분을 대부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3% 정도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고요. 한마디 말해서 사실상 지금은 거의 뭐 주인이 없다시피 한 그러한 상황이고, 즉 회사의 본업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 관련한 테마주로 얽히면서 주가가 최근에 지금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이제 향후 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추가로 상승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러한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뭐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네. 언제든지 지난 2017년 이후의 주가 흐름처럼 다시 뭐 2,000원대라든지 이러한 지금 제자리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6,350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만일에 주가가 아마 보유하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라면 만약에 한 6,000원 정도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짧게 뭐 그 손절 라인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 가치를 보면서 오래 볼 정도의 종목 상장사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이 회사 뭐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매출액 대비에 매출액이 한 200억에 불과한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2,000억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펀더멘탈 보다는 이러한 테마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변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투자에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써니전자도 그렇고 뭐 안랩도 그렇고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글쎄요. 조금 맥은 좀 달리하는 것 같고요. 써니전자 특히나 펀더멘탈 측에서 봤을 때 올해 좀 지켜보기에는 좀 무리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두 번째 와량 종목 넘어갑니다. 네, 단알 뭐 최근에 좀 꽤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또 한동안은 또 꽤 괜찮았던 종목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단알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또 이제 NFT 관련해서 관련주로 이제 떠오르면서 단알 같은 경우 주가가 정말 엄청난 주가 상승 랠리를 펼쳤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지금 뭐 단알 NFT 뭐 그 메타버스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향후 미래 그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긴축 움직임이 나오면서 미국 미증시에서도 좀 기술주의 주가가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 보였고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관련주들의 좀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알 같은 경우에도 뭐 펀더멘탈의 변화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 요인이었던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지 또 NFT 관련해서 그런 기대감이 다소 좀 누그러들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그동안의 단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했던 주요 원동력이 바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제프와 NFT 마켓 플레이스의 론칭이 이제 바로 이제 올해죠. 2020년 22년에 론칭이 지금 예상이 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관련해서 주가가 크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가상 자산 결제 시스템인 그 페이코인도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지금 사용처가 또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역시나 좀 미래 성장 포인트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본업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좀 안정적인 지금 성장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다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그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신용카드라든지 뭐 가상계좌라든지 계좌이체 등의 결제 수단을 활용한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특히나 이제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를 하면서 이 간편 결제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업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지금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지 이러한 NFT 관련해서 그러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지난해 하반기죠.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러한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재차 이러한 재차 시장의 컨셉이 다시 변화하게 되면 주가 또 이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주가 하락기를 이용해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접근해 볼 만한 시점에 이제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한 12,700원 정도 수준에서 그렇죠. 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12,500원 정도 수준에서는 한 1차적으로 좀 매수 포인트를 좀 보시면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한 60일 이평선이 지금 한 12,000원 부근에 지금 기술적으로 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중기 이평선이 한 60일 이평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짧게 12,000원 정도로 잡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한 만 원대 언더로까지 좀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한 120이평선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좀 하락하면서 그 이후에 좀 바닥 따지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12,000원 정도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하락하기 이전 수준인 한 16,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최근의 하락세에 좀 단기적 조정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 그래서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버틸 만한 종목이기도 하고 또 신규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단알 분석해 드렸고요. 세 번째 와이라는 종목 넘어갑니다. 네, 제이콘텐츠리 또한 최근에 아주 뜨거웠던 종목인데 요 며칠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분석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제이콘텐츠리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단알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시장에
주요 중심 축이 메타버스, 뭐 NFT, 또 콘텐츠 이러한 미디어 섹터들 쪽에서 수급이 좀 집중이 되면서 과거 이제 성장 동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주춤한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J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작년 이제 하반기에 이러한 좀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좀 주가가 좀 레벨 다운된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재차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좀 국면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 일단은 JTBC 캡티브양 캡티브 채널량 안정적인 좀 드라마가 올해 한 뭐 연간 한 18편 정도 반영이 좀 예정이 돼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로 네. 인해서 좀 기존에 이러한 슬롯이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올해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 양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금 4편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제작이. 그리고 또 티빙 양으로도 한 3편에서 한 4편 정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 흥행 성과에 따라서 상당히 좀 주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달 이제 말 정도 경 한 20일 경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을 비롯해서 또 종이의 집이라든지 뭐 이러한 모범 가족 이러한 J콘텐트리 그 산하의 스튜디오 제작사가 이제 제작을 해서 지금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지금 이제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DP가 오징어 게임 전에 굉장히 좀 히트를 기록을 했었는데 네. D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DP2가 지금 제작이 또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추가적인 또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 제작 편수도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 증가하고 그리고 캡티브 양으로 편성도 올해 좀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OTT 양으로 판매도 좀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은 이제 2021년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의 좀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JTBC 같은 경우에는 즉 이제 메가박스 영화관 극장 사업이 이제 메가박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해 어느 정도 좀 회복은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올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상반기 이후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와 함께 어느 정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재차 이제 극장 부분 쪽에서 실적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또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기존에 이제 콘텐츠 플러스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수혜주라는 점에서 향후에 이런 올해 지속적인 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충분히 어느 정도 레벨 다운된 시점에서는 한번 투자 접근이 좀 가능한 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57,000원, 지금 57,300원에서는 거래 중인 상황인데요. 매수가로는 한 57,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7만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최근 이제 저점 라인인 한 47,0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콘텐츠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적이 참 주가하고는 좀 달리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의 그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시점, 계속해서 어떤 제작을 하려면 현금 유동성도 굉장히 확보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 우리도 고려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우선 일단은 지난해도 그렇고 이제 2020년, 2021년 모두 지금 이제 적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네네. 됐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그러한 이유는 또 영화 부분 쪽에 이제 특히나 이제 메가박스 쪽에 적자 폭이 컸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부분, 즉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파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위드 코로나 이후에 재차 이제 극장 그 관객 수가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가파르게 실적이 또 빠르게 회복이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좀 시간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뭐 코로나 확산세, 특히 오미크론 확산세가 크지만 또 위중증의 또 그 위험도는 또 많이 적다고 하니까요. 일상에 대한 회복, 낙관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으니까 또 극장으로 갈 수 있는 시간들, 그렇다면 제이 콘텐츠의 시간도 실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함께 하신 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